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동남권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평소 선명하게 보이던 건물들 위로 뿌연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울산 도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과 기후변화로 미세먼지 관리가 매일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동남권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설 연구관리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감시, 예측, 영역분석, 정책 지원 등 동남권 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센터는 동남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대기질 예보체계 구축, 지형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교수 등 50여 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투입되며 울산시와 환경부로부터 연간 7억 원을 3년간 지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동남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센터 운영과 연구에 지원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선 S-OIL과 SK에너지, 현대자동차 등 31개 기업도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센터의 체계적인 연구가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